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대상을 뜻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선포한 복음을 적대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이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고 믿음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대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간보는 유혹과 그 세력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마귀와 싸워 승리로 이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만큼 사람에게 미혹을 받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역사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미혹의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 철저하게 그 사람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믿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이란 말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영은 거짓 영, 속이는 영, 곧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곧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악한 영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도장을 맞은 사람처럼 양심의 감각이 없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가책이 없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은 주로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하는 영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대상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만 목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미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풀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얼마든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다면 미혹의 영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직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 전투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던 사탄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형태는 달라도 시험의 내용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은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리라는 시험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은 부와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쫓고자 하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미혹하는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를 구하게 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구하게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영의 역사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미혹의 영에 미혹되지 않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전에 아무리 충만했던 일꾼이라 할지라도 어느새 미혹의 영에 미혹을 받아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든지 아니면 미혹의 영에 이끌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미혹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달려드는 악한 무리들을 성령의 검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